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제 책 진심 골프의 한 챕터인데요. 왜 골프에 빠지는가입니다. 제 1장 우리는 골프의 진심이다의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요. 왜 골프에 빠지는가, 우리는 골프의 진심이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챕터고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톡을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첫 스윙을 당당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평소에도 골프를 강권, 강추했던 터라 일단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가 몇 년째 골프를 시작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야근과 밤샘 작업을 수도 없이 하는 업무 특성상 도저히 골프할 짬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흥미를 잃을까봐 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옆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골프채 한 번 들기는 어렵지만 다시 내려놓기는 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골프라는 매력, 그 마성에 빠져들면 참 그 매력에서 탈출하기,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달라도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제가 아는 한 골프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재밌는 걸 너희들끼리 했단 말이야? 왜 나한테 진작에 시작하라고 안 했어? 라며 주변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골프하라는 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 말이죠. 자, 우리는 왜 골프에 빠지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손맛입니다. 골프의 손맛은 낚시, 테니스, 그 어떤 손맛에 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모든 스포츠와 취미 중에 그 손맛에 관한 한 단연 1등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잘 맞았다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맞았어를 비롯해 잘 들어갔어, 묵직하게 맞았어, 심지어 찰지게 맞았어라고 또 얘기합니다. 찰지게 맞았어. 아, 소리 자체가 뭐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 맛에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골프공 앞에 부르고 그 볼을 때리게 합니다. 골프공이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 그 flight of balls는 또 우리가 골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드라이버는 200m 넘게 공이 날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볼이 200m를 날아갑니까? 아무리 거리가 안 나는 분이라고 해도 100m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볼이 있습니까? 나달 보고 만약에 테니스 볼을 있는 이껏 치라고 하면 얼마나 나갈까요? 야구선수가 아무리 큰 홈런도 150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큰 홈런이라고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잠실 야구장 좌우 펜스가 100m니까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칭 웨지로 쳐도 홈런이 됩니다. 탄도가 높이 든 공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쳐서 정말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내가 친 볼이 똑바로 멀리 혹은 드로우, 페이드가 걸리면서 약간의 커브를 그리며 비행하는 것을 봤는데 어찌 골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야간 골프는요, 정말 그 하얀색 볼이, 뭐 빨간색 볼도 쓰고 뭐 여러가지 볼을 쓰지만요, 그 볼이 날아가는 것은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짜릿짜릿하게 하죠. 골프를 시작하고 인생 첫 라운드를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넓디 넓은 잔디의 물결입니다. 골마다 한 올 한 올 새로운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홀은 나무로, 어떤 홀은 돌로, 그리고 어떤 홀은 호수로 그렇게 정원이 만들어져 있죠. 이 홀들을 걸으며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누가 봐도 위기인 상황에서 멋지게 탈출하는 나이스 샷은 우리를 이 매력적인 스포츠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골프는
스코어링 게임입니다. 점수를 줄이는 게임입니다. 매홀 성적표 받듯이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점수로 스트레스를 받고 골프를 어렵게 느끼지만 이 점수가 우리에게 가슴 벅찬 희열을 주기도 하고 성과를 느끼기도 하고 아, 내가 목적했던 결과를 얻었다라는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드디어 처음 팔을 했어. 그래도 버디 하나 했네. 다행히 보기로 막았어 같은 대화들은 우리가 점수에 얼마나 연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프 라운드를 갔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질문이 몇 개 쳤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프에 빠지는 이유는 이기고 싶은 경쟁자가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맞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 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독 그 친구에게만은 그 녀석에게만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려면 더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을 이뤄 골프를 하지만 나를 제외한 세 명 중에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동반자가 있는 반면에 꼭 이기고 싶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경쟁심은 힘이 셉니다. 경쟁심 없는 몰입은 없습니다. 경쟁심 없이는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오랜 타이틀 방어로 동기를 더 찾을 수 없어 챔피언 벨트를 스스로 반납하는 복싱 챔피언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왜 골프에 빠지셨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